자, 시작합니다. 마운트 에블레이드 워밴드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가야지. 이어서 갑니다. 바로 가죠. 저번에 도시 하나 먹었었죠. 아까 데드라이징에서 피에로한테 죽어가지고 내가 너무 충격적이네. 피에로한테 죽을 줄이야. 아, 병사 막 넣은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약간 정전기거든요. 내가 전쟁이 나도 이쪽에서 전쟁이 난 게 아닌 이상은 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볼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돈이랑 병사를 쟁여놓고 가능하면 이제 돈이랑 병사를 쟁여놓고 각을 재야죠. 아 너무 충격적이야. 피에로한테 진 거는 몇 번이나. 아 이해가 안 되네. 낭인 데려갈까? 이거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니까 이걸 한번 힐링을 받겠습니다. 착용이네요. 사실 뭐가 덤벼도 동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알아서 밀어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예 보내도록 하죠. 아 너무 끔찍했어. 야 피에로 원큐에 잡았었는데 어떻게 녹화 뜰라 그러니까 그렇게 털릴 수가 있어. 되게 골 때린다. 보면은 처음에는 한 번에 잡았던 건데 막 나중에 다시 하면은 막 죽고. 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비켜봐봐. 아 엄청 처음 맞았네. 무기 너무 길다. 길면 좋긴 한데 어차피 방패 들고 싸우니까 딱 단기로 되는데. 아 모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쭉 치고 싶은데 막 이렇게 쭉 쳐지잖아. 근데 아까는 왜 막힌 거야? 이렇게 팔만 살짝 뻗고 말이야. 아 중화무림 모션 진짜 끔찍하다. 오늘은 빠르게 잡아내고. 이게 뭐 때리는 건지 버벅이는 건지 모르겠어. 맞았다는 느낌이 없어 게임인데. 뭐야 지방 정해 좋죠. 포로도 넣어가고요. 비싼 포로 위주로 들어가 있네요. 착용이가 은근히 도움이 된단 말이야. 잡기 시작하면은 적극 5명 킬러가 뻗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면서 채우겠습니다. 3낭 포삼낭 내가 데려갔다가 뺀 거겠지? 그렇겠죠? 포삼낭 괜히 건들지 말고 어차피 동료 더 추가 안 해도 되니까 굳이 건들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동료가 안 싸우고 제일 좋기 때문에 내가 똥만 안 싸면은 이제 풀어나가보자.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왜 삐에로한테 죽은 거야. 너무 충격적이잖아. 상상도 못했어. 창읍 어차피 반란 일으키면은 내가 얘네 병사 못쓰거든요. 파란 애들걸. 여기서 어느정도 만들어놨다가 저쪽 거를 쓰겠습니다. 잡기 있네요. 그리고 노예 상인이 하나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전쟁도 아니고 반란 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내가 있는 땅 근처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웹 자체가 이제 구성도 나쁘지 않고.
아직 오늘이 안 갔구만. 여남. 아, 아까 너무 끔찍했어. 야, 이거 씨.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그날 게임하기 싫을 때 막 평소에 쉽게 잡던 건데 나중 가서 이제 못 잡는 그거. 그건 두 번째긴 하지만 평소엔 분명히 이제 거의 높이 격으로 잡았는데 오늘따라 뭔가 이상이 안 받아.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건데 괜히 쳐맞고 막 죽고 이게 연달아 이어지고 막 그것도 못 잡을 만큼 강한 걸 만나서 고생하면 잡는 것보다 잡을 수 있는 건데 애매하게 죽을 때. 아, 너무 짜증나. 데드라이징 이거 위험해. 나중에 피통 좀 쌀 것 같아. 장기 있고요. 공병 위주로 해서 뭐 돌출 시켜도 사실 뭐 노예들이 다 받아주겠죠 뭐.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립 애들이. 안녕하세요. 위가 이각에게 성전 폭구를 했다. 이각. 적절하게 끊었어야 됐어. 방송을 50분이 돼서 방송을 해야 되는 시간에 보스를 잡으러 가서 피똥 싸버렸잖아. 나 도중에 못 깨고 끄면 너무 불안하더라고. 너무 싫더라고. 나는 도중에 못 깨고 끼면 못 깨고 끄면은 채양. 야, 이제 뭐 있는데? 내 도시건 이 게임이 이제 종료될 때까지 도시는 안 뺏길 거기 때문에 완전 이제 내 거예요. 지방정이 좋죠. 얘네 올리면 되고 지금 얘네가 하북이죠. 하북 애들로 해야겠다. 하북 애들로 내 병사를 짜자. 어차피 난 반란할 거기 때문에 하북 애들을 약간 좀 티어 올려서 짜놓고 내가 돌릴 병사가 필요하거든. 수비 병사 그냥 고정해 놓으면은 적대에 대해서 뭐 사기 떨어져도 어차피 알아서 뭐 되는데 관리가 굉장히 불안한 관계로 얘네들을 하북 애들을 주력으로 쓰겠습니다. 이각을 이기면 전쟁이 났는데. 이각 땅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문제네. 이각에 땅이 있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뭐 땅 하나 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고요 차라리. 어차피 반란 일으키면 근처를 시작해서 내가 다 먹게 되기 때문에 굳이 멀리 있는 거 가서 동선 낭비하는 거 자체가 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이 좋죠 아주. 나는 굳이 하면 신도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굳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저쪽으로 끊어가고 싶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거는 이각으로 가보자 한번. 어디가 이각이야? 색깔을 봐야겠는데? 지방 할 거 음식 하나 사서 가죠. 어우 종류별로 있네? 음식은 다채로워야 제맛이죠. 아까 마커가 어디 떴었죠? 아, 여기 떴겠죠? 여기쯤에 있겠죠? 어디 저기까지 전쟁이 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선비대장이 날 따라온다고? 불안? 아 왜 이렇게 버렸냐 얘네? 안 싸우겠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신병 보병 한번 갈까? 안정적으로 중보병 한번 때리죠. 방패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아 슬슬. 기본적으로 보병들이 잘 버텨줘야지. 어차피 동료들이 다 싸우기 때문에 버텨주는 녀석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거리도 있어야 되고 여기가 이각이군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거리면은. 처음 반란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려면은 무조건 반란에 초점을 줄 거기 때문에 수비력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임에 따라서
정통성을 나는 모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뭐라고 뜰 수도 있고 정통성이 있지만 난 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수비에 추징을 하겠습니다. 모드기도 하고 저는 빨리 다운한 다음에 외야로 빠지고 싶은데 일단 잡아놓지. 좀 선비 세력은 좀 세니까 나한테 뭘 덤비기도 했고 뭐가 있으니까 덤비는 거겠지. 불화한을 잡아야 되는데? 야, 교환비가 별로 안 나와. 왜 이렇게 세냐, 얘네? 양손으로 그냥 싸울 거. 어차피 방패 들어도 뭐, 나는 금방 죽는 게 낫기 때문에, 캐릭터가. 도끼를 하나 더 빼고 싶은데. 교환비 어때? 아, 나쁘지 않지. 이겼죠, 이미. 애초에 숫자 차이가 조금 나기도 했고. 누가 적인 거니? 얘가 적인 거야? 아, 좋아요. 이따가 전투 돌려놓고 약간. 약간 가져올 게 있어서 가져와야겠습니다. 택배 들여온다고 까먹었는데. 저번에 접시 깨먹었는데 마침 접시가 왔기 때문에.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야, 듀오돔 효능 좋다. 상처 쏙 들어갔어, 베인 거. 조금 남아있긴 한데. 촉감도 뭔가 좋고. 아직도 못 잡았냐? 오늘 노가리 좀 까면서 하겠습니다. 아, 얌전하게 가죠. 주말이기도 하고요. 뭐 언제나 마블에서 노가리만 깠지만. 흉노랑 싸우는 건 약간 소비가 심한 것 같고. 아, 반대로 갔어.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비비죠. 아, 알아서 잡아. 나는 약간 이제 갔다 오겠어. 아, 나를 좀 죽여줘야지 내가 어디 갔다 올 텐데. 자유시점으로 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게임 중에 핸드 오브 페이트가 제일 재미가 없긴 하네. 그거 왜 평가 가져온 거야? 나 재미없는데? 그건 내 생각에는 오리지널로 해야 재밌는 것 같고 내가 DLC를 추가를 하면 게임이 강제로 DLC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것 같다. DLC가 너무 재미가 없어. 카드 한 장씩 추가되는 건데 괜히 스토리 추가도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나은 거 재밌을 것 같아 오히려. 또 DLC 안 할 수도 없고 DLC 하려고 다시 게임을 파야 되니까. DLC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정신이 없었다. 스카이림 하면서 뭐 드래곤볼이랑 던전 퀘스트가 이제 메인키 깨려고 들어가는데 같이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야. 빨리 잡자 얘들아. 뭐 이렇게 소비가 크니. 몇 정도야 니 몇 명 남은 거야. 안 죽었네. 아, 이걸 꺾어? 미쳤네. 왜 다 의식을 잃고 있어. 야, 뭐야. 야, 이걸 맞춘단 말이야? 야, 11대 11? 싫어하냐? 싫어하냐? 야, 잠깐 나갔다 올라 그랬는데 이거. 지겠는걸? 노예 5명 남았지. 노예 5명은 안 찍겠지. 왜 이렇게 잘 맞춰 쟤네. 남용도가 진짜 센데? 그냥 얘네 그것보다 훨씬 센데? 야 왕상 왕도 이 화남이 그렇지.
아, 발 진짜 존나 튼튼하네 진짜. 딱 돼. 어, 저기 다? 좋아요. 어, 두 마리 알아 잡겠죠? 중간에 딱 부딪혀주면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관생 레벨업, 어, 좋구요. 도망간다. 아, 짜증나. 궁기병 도망가면은 도망가다가 터널 때 있거든요? 와서 죽는 게 아니라 쏘고 도망가요, 화살을. 너무 싫어, 우리 궁기병이. 제일 싫어. 동료도 그냥 보병인 게 편하다. 어, 레벨링도 빨리 되는 편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보병인 게 나은 것 같아. 애매하게 말 타고 갔다 중간에 껴서 죽으면은 그 전투는 또 이제 경치 못 먹으니까. 아, 참나 이거. 시비 걸리기 전에 나갔다. 어, 좋은 회피야. 돌아가죠. 호관까지 우리가 먹었네. 아, 이거 호관은 내가 회수하려면 귀찮은데. 관세기 레벨업. 사실 뭐 동료 레벨업은 이제 굳이 뭐 신경 안 쓰이는 게 찍을 거 다 찍어놨기 때문에. 아, 무기 수련 찍어둘까 아싸리 그냥. 뭐 찍어도 거기서 거기야. 뭐 어떻게 해먹을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관세기한테 내 건방을 주자. 한 손 쭉 올려서 150이면 좀 멀었나? 0이 60이거든요 이게. 1이 60이 아니라 0, 60, 1이 100, 2, 140, 3, 180, 4, 220, 220까지 올라가니까 내 거랑 바꾸자. 나 방패가 볼 필요 없어. 아, 싸우기 싫어. 귀찮아. 야! 아, 방천하고 쓰고 있었어? 요놈, 요놈. 아, 왕쌍이구나. 얘는 포람이 안 찍혀있어. 왕쌍 거를 가져왔어야 되고 그러는구나, 내가. 아, 안 되지. 한 손 괜히 찍었네? 딱히 뭐, 어차피 남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방천하고도 못 껴나. 개찐따야. 잠깐만. 흉도 왜 이렇게 많냐? 와, 저기서 닿는단 말이야? 와, 씨. 중립에 내가 버리고 가네. 미쳤네. 군영. 강군병의 위가 없죠. 어, 그럼 다 빼자. 하복으로 그냥 싹 세팅하죠. 중보병이 지금 최고 티어고 너무 약해. 최고 나버리고 그냥 약해. 저 오한이나 남육로를 대상으로 이제 파밍하면 싸우려면은 강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기병 자체가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병은 다르게 성가시네요. 내일까지 버텨봐. 궁병을 적절하게 섞어야겠어. 반반으로 가자, 반반으로. 보병 위주로 하면 좋긴 하지만 평지전이 많으니까. 하지만 어, 정예도 있고 무엇보다 부하들이 있으니까. 어. 부하들이 있으니까 궁병이랑 반반으로 하죠. 어차피 궁병 여기 효율이 좋기도 하고 이 모드에서 반반해서 해도 알아서 잘 나오기 때문에. 아, 너무 약해. 내가 너무 약해. 나약해.
돈과 경험치. 아, 이거 보병 가야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적다, 병사가. 병사 적으면은 벽을 만들어야지. 그러고 보니까 그게 뭐죠? 이번에 어벤져스 끝났다 그랬잖아요, 마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는 뭘까? 갑자기 엔드게임 궁금해지는데, 나왔을 때는 별 신경 안 쓰였는데,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라나? 아, 병사 500명이나 있다. 당장 반란 일으킬 것도 아니고, 이 정도만 유지하겠습니다. 기본은 되네요. 총사령 와도 맞겠어, 이 정도면. 내가 잘 컨트롤만 해주면 응급 처치가 많으니까. 한세번 맞붙을 수 있으니까. 의사를 잘 살려야지. 야, 중부병 어느 정도 나오냐? 아, 좀 많이 혐인데? 그냥 자기 역할을 해주면 돼. 일개 보병이기만 하면 돼, 그냥. 고기 방패. 나머지 공병한테 다 맡긴다, 모든 걸. 나중에 기병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씩 죽으니까, 아무리 쎄도. 자연스럽게 살아 되면은 그 자리에 이제 다 채워놓고 하면은 조합을 짜서 백병전 모드로 5알이냐? 왜 이렇게 따라 붙냐? 착용만 붙었어 미친 개. 야, 다 가라. 보병만인데 나 보병맛인데. 야, 이거 좀 나대는데?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됐나? 움직일 때 되니까 움직이기 싫다. 아, 배고파. 아침에 순댓국 먹었습니다. 불고기 순댓국 참치김치찌개. 저기 어제 먹은 순댓국에, 아, 남은 거에다 오진이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졸리고 배고프네요. 그럼 날씨가 어떻게 돼먹은 거야? 나라가 망하려나 봐. 세계가 망하려나 봐. 얘네랑 아까 그 남육노랑 같은 경험치라니 믿을 수가 없다. 착용은 나한테 진짜 원한이 깊나 보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 저 반대쪽에 있는데, 반대쪽 섬에. 섬이라 그러면 안 되지. 반대쪽 이제 코너에 있다고 해야 되나? 왜한 방에 안 죽어? 데미지가 몇인데 이거? 애매하다. 좋아, 드디어 죽었다. 잠깐 처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언제 다 잡았대? 곳에서 잡았어? 손만 씻고 왔는데. 아, 빠르다. 여기 센데 이제 바깥 좀 하는데. 5환 나왔네요. 나의 숙적 5환 뭉쳐.
뭐였지? 여기서 막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커 붙여. 안 돼. 아, 붙여 놓쳐 뭐 알아서 싸우겠지. 야, 오한 세긴 하다. 약간 펜도르 자투 같은 느낌이죠? 자투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배기가 있으니까. 자투는 이제 마상. 마상은 연차직 위주로 갔기 때문에 약간 캐르지트 창기병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겠는걸? 졌는걸 그냥? 놀라운걸? 이렇게 셌냐? 아, 이렇게 질 줄은 몰랐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안 올려놓고 싸우고 있긴 해도 우인걸. 야, 너무 쌍밀렸다 야. 인간적으로 수술도 있는데 치료도 있고 너무 쌍밀렸는걸. 황당한걸 좀. 형형이 위에 선전포고. 아, 앞쪽으로 날리죠. 태양이 전쟁을 자주 걸어서 평양 쪽을 기점으로 선을 잡을 거거든요. 침략을. 근데 차라리 전쟁이 자주 걸리는 평양을 방치하고 여기서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태양이랑 이제 협공을 할 수 있게끔 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말을 태워야지 얘네가 밥값을 하려나? 너무 약한데? 약해. 아, 뭐해. 나쁜 짓을 하려 그래. 아, 지금 협인걸? 이번 날 지나면 되지 않을까? 징집.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풀을 채워서 이제 사냥시키겠습니다. 여기 애들 세네요. 애초에 수가 많으면 시비도 못 걸기 때문에 수를 늘리는 걸로. 강궁병 딱 바깥 할만한 속력도죠? 230에다 거기다 230에 오면은 세지? 여기 징집 안되냐? 위는 됐어 걸러. 아니, 하복이죠. 전쟁 나면은 하복으로 교체를 하고. 애초에 이제 형형 이쪽으로 오지도 않죠. 위치상 위로 이제 하복 전쟁 나면 위로 이제 교체를 하고 하복 넣어놓고 반란 일으키면 다시 교체하고 그 식으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두 나라의 병종은 필요한 거죠. 이번에 뭐 재밌는 거 없나? 요즘 게임 추천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 추천도 꾸준히 해주셔서 제가 계속 했는데 요즘 없습니다. 추천해주는 게임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추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유료 게임이든 뭐 무료 게임이든 다 사서 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요. 그 레트로 RPG 게임 그거 해야겠다. 모바일 그거 4,400원짜리 그거 사놓고 안 한지 되게 오래됐네. 야, 증식하기 너무 폭이 적은데? 음식이나 사자. 왔다갔다만 해도 경험치가 꽤 많이 오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네요. 시간적으로 곡물이 없어. 이런 소비 좋지 않아. 곡물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 곡물을 먼저 먹어야 돼. 자린고비처럼 밀을 올려놓고 생선을 벽에 걸어놓고
말린 고기 걸어놓고 소세지 치즈를 걸어놓고 국물만 먹으란 말이야. 금방지게 말이야. 국물도 안 먹고 말이야. 고기만 먹고 고기를 배채우려 그래. 어? 아 너무 보병이 많이 죽었구나. 보병을 좀 채워야 되네. 때가 됐네. 야 오한대장이 있는데 나한테 안 덤비는 거야? 회피를 한다고? 쟤네 붙으면 내가 지는데. 왜? 진짜 지는데 나? 아 너무 좀 오버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해방을 해서 명예를 좀 올려서 이 가게들을 좀 해방을 해서 포로로 잡지 않음으로써 돈은 좀 있으니까 명예작을 해서 명예 동료 영웅을 왕이 됐을 때 각을 재겠습니다. 흉노가 있는 건 여전히 좀 혐의네요. 명예 몇이냐 지금? 26 부족하죠? 명예로 먹고 살려면은 100은 찍어야지. 이 가게들이 별로 없다. 잘 지어야겠는데 밥값 하려면은 공성전은 너무 이득밖에 적고. 와 이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네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이거는? 좀 심하게 나대는 거 아닐까 이거는? 야 이거 뭔데 이렇게 적어 얘네? 이 가게들 오 야 사방격전 여기 있어? 잠깐만 나 잠깐만 여기 있냐? 여기서 자주 나왔었지. 처음 본다. 다른 데 나오는 거. 맵을 돌고 있나봐 주기적으로. 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이템 돈을 소비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4벌 정도 쓸 수 있네요 코스튬을. 어디 보자. 물 위아래 사는 건 당근 빠떼로고 왕이 거 사면 되는구나. 왕이 장추나 막윤 거 사면 되는군요. 당연히 양손도 필요하고. 양손 하나 사고 내가 낀 건방을 동료 주면 되니까. 왕이 장추나 새 코스튬 플러스 여자 둘인데 여자 코스튬이 좀 부족하네. 나 객자는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넣어놨거든요. 딱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로 생각을 했는데 뭐 있으면 좋으니까 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죠.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튬과 장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능력 제한이 없다는 거. 다른 성향 캐릭터가 껴도 준수하게 전투력을 올릴 수 있다는 아주 그대한 장점이죠. 쇠뇌가 있으면 좋겠는데 쇠뇌 당연히 없겠지? 활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쇠뇌가 이제 뭐 힘 제한 없이 쇠뇌가 있다. 강력한 게 바깥 할 것 같은데 순식간에 힐러들 말은 됐어. 말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필요 없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챙겨갈 정도로 돈이 여유가 있진 않죠. 8,000원짜리인데 저것도 꽤 나가는 건데 코스튬 하나 사면 부족할 거기 때문에 팔복금 하나 때리고 코스튬 사겠습니다. 팔복금이랑 그 도끼 사고 저 아무리 한소리라고 써있는데 왜 병행이 되는 거야. 병행돼서 25% 페널티 받는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훨씬 세니까 속도도 빠르죠. 대부 하나
여기 오면 돈이 쓸 일밖에 없는 것 같아. 자리 되지? 세 자리가 안 되네. 한 자리 하나 빼야겠네. 하나가 아니라 금... 금은 사야 되지. 65, 65. 고기 좀 주겠네. 여자냐? 이거 뭐 남자냐? 뭐냐? 행해 도유. 아, 여자 장비가 하나 부족하다. 성차별이야. 아, 돈이 없구나. 아, 잘 됐네. 가자. 아, 잘 먹고 사방객잔. 오랜만에 싹 쓸어 왔습니다. 왕이한테 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투니까 이제 금강사랑 은강사 인연속 껴야겠죠? 아, 야, 이 정도면 돼도 박합하겠다. 120여 속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어차피 타임도 높고 높지? 왕도 박합하여라. 8이면은 다 하지. 추나는 못 줄 것 같은데? 건방만 주자. 야, 저런 거 끼고 있었어? 그지 같은 새... 장비의 변화로 밥값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야, 신발도 없고 투구도 없고 그냥 지 맘대로 사는 놈이구만. 자, 아유, 도요 드리겠습니다. 나름 잘 싸우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걸로 둘 다 밥값 하겠죠? 힐러지만 최소한의 가격만 하면 돼. 많은 거 안 바래. 이거 줘야겠다. 쟤 여자 춘아야. 춘아 살쪘구나. 춘아야, 춘아가 왕이가 됐죠? 오늘 되게 잔잔하네요. 좋네요. 이 안정감. 왕상이랑 관세기가 없는 건가? 서서는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어? 왕상이 있네? 관세기가 없는 거네? 어, 관세기는 저거 은근히 센 거기 때문에 다음 주점을 봐야겠구만요.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또 뜰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뭔데 대놓고 따라오는 거냐? 기분 나쁘게. 좀 안 보이게 따라오면 안 되냐? 지는 거 아니지? 에이, 설마. 어, 나 좀 부족한데? 이거 정신 차려서 한번 싸워야겠어. 오늘 그냥 잔잔하게 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구만. 근데 앞 좀 막아줘. 아이씨, 더럽게 기네 무기. 걔 작살나는데 그냥? 뭐 비벼지고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압살당하는데? 에이,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정말 쉽게 당할 우리 군이 아니다. 장차 세계를 지배할 군이다. 내가 죽인다. 부하가 못하는 거는 대장이 한다. 아싸, 보스 죽였다. 지겠는걸? 그냥? 그냥 지겠는걸? 뭐 어쩌고 할게 아니라? 그냥 밀려. 숫자도 밀리는데 전투력도 밀려. 왜? 빠꾸 할까? 나름 궁수를 넣어놨는데 궁수가 전혀 바꿨을 못하고 있죠? 내가 많이 잡긴 했다. 어, 이번 거 깔끔한데. 어, 빠진 것도 없고.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어. 야, 죽어야지 사실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아, 쇠도 안 들여도 내가 이거 무기가 뭔데. 됐다. 거의 갈 뻔했죠 지금? 야, 도망갈 수 있냐? 야, 아, 나 회복력으로 버릴 만큼 나올 줄 알았어. 싸워야 돼. 저 그러면은. 야, 망했다. 진짜 망했다. 나 이거 전혀 예상 못했어, 나 진짜. 야, 적당히 붙어 싸우면은 평타는 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오한이 쎄? 아, 오한은 뭐 처음부터 내가 쎄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안 비벼질 정도야. 나 노예가 있으니까 코스튬 입은 애들이 있는데 코스튬 새로 맞춰서 지금 거의 풀코스튬인데 야 이거 한놈 빼고 데미지가 안 박혀도 이상하지 않은데 내가 한 큐가 나온다고? 야, 나 방어력이 몇인데 방어력 160대인데 아무튼 오벨인데 이거 잡혔죠? 신경 600원을 뺏어갔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 돈이 없지? 썼지? 평화협정 맺은 김에 나도 구해주면 안 되냐? 아우씨, 부하들 다 날라갔네. 서서는 붙어있네. 와, 이걸 다 날려먹는단 말이야? 도망가지도 못하겠어, 이거. 이런데다가, 이런데서 탈출해서, 탈출을 해도. 오랜만에 포로가 됐구만. 게임 끝날 때까지 엔간해서는 안 되거든요, 포로가. 중립이 훨씬 세다, 야. 개골 때린다, 게임. 우리 쪽 국내니까 어떻게든 살 길이 있겠지. 위에들 모아가자. 아이고, 드래곤볼 해야겠는데? 야! 뭐, 잠깐만, 야! 있었어, 적? 나 안 봐였어. 오늘, 나 게임, 하면 안 되는 날이었나 본데. 야, 삐에로한테 털리지 않나, 이거, 뭐야. 얼마, 한지 얼마 해서 오늘 빨리 하고 끊자. 안 되는 날은 접는 게 낫거든요, 팔을. 나 데드라이징도 1시간 20분이나 했어. 좀비한테 아 걔한테 막 죽어서. 에 그 40분 했네. 9시에 켰구나 나. 그랬구만. 여기 잡겠지. 야 노예가 있는 잡겠지. 나 창은 약간 소달리는데. 거짓말. 개 썰렸다고? 나 안 들어와야 정상 아니냐 데미지? 야 왕이 누웠다. 왕상 누운 건 큰데? 왕상 누우면 진 건데 그냥? 이거 어떻게 다 잡아 이거를. 빼자. 나 오늘 안 되나봐. 오늘 게임이 안 돼 그냥. 아, 게임을 할 그게 아닌가봐. 오늘 뭐 게임이 다 안 돼 그냥. 나 혼자 남은 거 같은데 지금? 아 오늘 게임을 킨 내 잘못이다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받는 게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다 안 되냐? 왕도 왕상 남았네요 다행히도. 아 그냥 징집해서 싸우려고 일부러 도시로 안 갔는데 이걸 잡혀버렸네. 공기병 데려와야겠는데. 리얼. 아 이거 다 언제 구해와. 아 오늘 뇌가 안 돌아가나봐. 난 너무 날 믿었어. 언제든지 어떤 시대에 언제 게임을 하더라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바로 쏴버리잖아?
성경으로 하자 그냥. 네 명짜리가 오는데 뭐 이유가 뭘까? 곤란한 걸. 도시 한번 갔다 가자. 아 너무 모든 게 지금 게임이 하기 싫다. 데드라이징도 그렇고 데드라이징도 그렇고 이거 오늘 안 되겠는데 오늘 이거 큰일 났는 걸. 노병 내놔. 여행자도 없어. 포로도 없고 그 여행자도 없고 포로 상인도 없고 말이야. 아까 포로 상인도 없었고. 잠깐만 혹시 전쟁 났냐? 아 전쟁 나가지고 여기서 오는 거였어? 야 큰일 날 뻔했네. 바로 잡힐 뻔했나? 잠깐만 설마 내 도시 먹으러 가는 거 아니지? 이때다 싶어서 협객. 왠지 얘한테 줄 것 같아. 오늘 꼬라지 보니까 협객 돈이 안 되나 봐. 여행자 없니? 아 음식 뭐 왜 이렇게 왜 다 없냐 내가 찾는 애들은? 이래도 되는 거야 오늘? 아 진짜 뺏기겠는데 나 우리 거? 저거 사실 동료들을 끼고 싸우면 무조건 안 뺏기는 각인데 내 거 업이죠? 업 안 떴죠? 뭐야 도적이야? 아씨 좀 가지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종류별로 다 엿먹이면 나 지금 너무 짜증나는데 지금. 분명 무상이야.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번 주말은 좀 많이 바빴어. 난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좀 손을 좀 놓고 살고 싶어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산나물 캐먹으면 살고 싶어. 야 여행자 왜 없냐? 아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왜 없는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여행자 왜 없어? 없는 이유가 뭐야? 내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행자도 없고 동료도 없고. 여행자 없어. 있다. 동료 행방 좀 알려줘봐. 이게 무슨 개소리냐? 아직 돌아다니고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방열. 방열은 필요 없잖아. 하울은 필요 없고 관색. 아주 씨발 알려주는 것도 없으면 돈 반납이라도 해주던가. 간다나. 장 터져 있다 돌아오겠다 뭐 그런 깜찍한 소린가? 그런 건가? 도시로 빨리 이동 시켜놔야지 내가 찾아가서 먹을 텐데. 아 왜 이렇게 젠 안 되냐? 아. 안 될 때 한꺼번에 안 돼. 렉 걸려서 아까 잡힌 건가? 아 경기병이 있네. 창병으로 가면은. 아 그래서 보병을 한 보병을 왜 했대 내가? 창기병으로 다 하자. 이렇게 된 거? 야 어떻게 한 번에 그 싹 털렸냐? 기가 안 된다. 숙련기병 티어가 있네. 위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어. 이런 다크소울 못한다고 미스테리 오브 포춘같이 이제 그냥 게임 켜놓기만 하면 알아서 진행되는 그런 게임 하다보니까 요즘 다 포춘 때문이야. 손을 떼게 되잖아? 아 나 이제 너무 편한 게 좋아.
모든 걸 편하게 하려 그래. 됐군요. 돈도 아직 꽤 들어오고 있고. 아, 렉 왜 이렇게 심하냐 진짜 이놈의 모드는. 누가 중국인이만 그렇지? 중국놈들은 하여간. 아, 중국놈들과. 경기병, 다키병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동료가 다 이제 흩어졌을라나? 아, 저거 뭐 안 뜬다는 거야? 뭐야? 어, 짜증나네. 원래는 이제 바로바로 이동하고 그러거든요. 도적한테 잡히면은 제한을 걸어놓은 건가? 도적 따위한테 잡혔다고? 인간적으로 와서 죽였는데 영웅이 내 잘못이야 그게? 억울하네. 내 고향인 이쪽 동네에선 없다고 저런 애들. 숙련기병이 맥스네. 33에 160이면은 그나마 낫네. 어. 방패들도 있고. 이제 뭐 상위 병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건가? 어, 성 그걸로 가보자. 관저로. 관리 담당 없나? 아, 내 관저인데 또 멀어서 안 들어가 봤더니 말이야. 잠깐만. 근데 내가 그거 아닌 애는 여행자로 찾아도 찾아질 거 아니야. 내 동료가 아니었는데 내가 버렸던 애. 타우랑 같은 애. 타우랑 같은 애. 그래서 내가 안 떴었나? 한 명, 한 마리도? 못 찾게 막아놨나? 저거 여행자로는? 드래곤볼도 드래곤 레이더 없으면 못 찾거든요? 너무한데, 이거? 큰일 났는데? 잠깐만. 관저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야. 하우란. 안 뜨네 그냥? 하기 싫다. 아, 마블은 항상 하기 싫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블은 항상 하기 싫었지만 더 하기 싫다.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아, 얘 나 물러오네. 더러운 녀석. 근데 뭘 이렇게 뭐가 있다고. 나 여행자로 못 찾으면 나, 아,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럼 진짜. 아, 여행자는 왜 안 되냐고, 연동? 일단 찾아보자, 그래도. 안 찾고 게임할 순 없으니까. 아, 어이가 없네. 아. 일단 다 들려봐. 들리다 보면 언제 있겠지, 뭐. 어차피 시간이 비었거든요? 어. 바로 옆에 동네 전투 안 나면은, 전쟁 안 나면은 병사들 다 모여있고, 할 세상 없는 시기여서 돌아다닌 건데, 그때 물려서 다행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코스튬한 애들이라서 금방 머리에서 보면 바로 쳤거든요. 흩어져 있다면은. 아, 설마 포로상인한테 사는 건가? 에이, 그 따위로 했으려고. 아무것도 안 써있고 난 돈을 그냥 뺏길 뿐. 저는 거지같은 이벤트가 다 있나. 이게 뭐야.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은데? 바로 들어가. 그렇지. 있다. 마균아, 다행히 마균이야. 마균 힐러죠? 수술을 가진 애다. 아, 진짜 다행이다. 수술 응급이다. 와, 진짜 다행이네. 잘 가져왔는데 언제 여기까지 가서 잡혔었냐? 얼마에 팔려 나간 거야? 혹시나 싶어서 갔는데. 서서냐? 서서는 별 필요 없는데. 여관주인 안 나와봐? 내가 뭔 일을 했는데, 어? 알았어 알았어. 야야야야 이거 미친 중국 게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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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었어 또? 너가 왜 나한테 지랄이냐? 아니 뭐지? 미쳤나? 산놈 가자. 내 생각에 다 뿌려놓은 것 같아. 드래곤볼 당한 것 같은데. 원래 9명이었나요? 아 뭐 그 정도 있었겠지. 사석 가자면 10명 있었을라나? 알아서 돌아오는 애 없니? 추나를 먼저 데려와야 되는데 일단은 밥값 시키려면은. 그리고 하필이면은 제가 들어왔어. 서서가 서 찍어놓은 것도 없고 했지. 전투력도 별론데. 아, 자 형이 적대돼 있지. 아, 이각이랑은 또 화평 맺었네. 미친 게임. 여기서 형 못 건드는 거 큰데. 돈이 없다. 돈을 좀 벌어야 된다. 이각이랑 화평을 맺었으니까. 와서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저 어디냐? 하북이 위에게. 아, 야, 하북이랑 전쟁났어? 안 날 줄 알았는데 화평 계약 맺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내 거 공땅하거든요. 그러면은 뺏는 것도 뺏는 거지만 절로 가야 된다. 아, 나 지금 없어 상추시조가. 중요한데. 아이템 다 사놓고 다 날려먹었네 진짜. 동료를 다 잃어버려서. 나 나갈 수 있니 여기? 잠깐만. 양양에 뭐 누구 있으면 바로 잡히거든요? 있다. 망했다. 존나 많다. 존나 많다. 존나 많다. 존나 많다. 존나 많다. 왜 나댔을까? 바로 나갔으면 됐는데. 아 좀 알아서 좀 들어가면 안 되나? 아, 렉 걸리는 것 봐. 아, 하우연에게 보호 가던 소리하고 자빠졌네. 다 져볼라. 식량 없어.
5,000원 있네? 올리자. 어, 다 되네?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많이 돌아다녀서 다 젠들지 않았을까? 나 도적이 젠들 필요는 없는데. 아, 왜 이렇게 오늘 뭔가 싫지, 그냥 다 모든 게? 어딨냐? 나 그냥 내가 자살하고 쟤 돈 주자 걔네한테. 아 미친놈들 게임을 뭐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어 저거 건너편에 있는 거 봤죠 방금? 참나 이거. 아 150원 준다 이씨. 아 미쳤어? 뭐 중독자가 무슨 맵마다 있어 이씨. 경로가 검이구나. 뭔가 있네. 오늘 애들은 나한테 해코지 할 거 없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형부 형목이랑 아, 합병 안 맺었고 학부터 쭉 돌자. 합의부터. 돈이 안 되지만 물어볼까? 안 됐음 말고. 애초에 적국한테 잡혀 있어야지 되는 거지. 적국한테 잡힌 게 아닌데. 아. 그나마 막연 나온 게 어디냐? 생각하자. 막 없으면 소비가 얼마나 많이 됐겠어 싸우다가. 반란 각지야 되는데 이거 동료 못 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빨리 화평 좀 맺어야지. 난 좀 정전이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나라가. 어, 왜냐면 제 초기 그랬으니까. 어 일단 야 나 화해 아외남 나왔다. 아외남 아외남 해남이든 화남이든 나왔고요. 알려주자 이제. 추나 어딨니 개색. 꿀밤 한번 쓰게 받고 싶은데 아주. 나한테 기병이 있다 참자. 필드전은 지지 않을 거야 아마도. 아주 난리 났죠 아주. 하복도 나오고 아주 다 나왔죠 지금. 너무 위험한데? 뭐가 겠는데 절로는? 내 도시에 왔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합류돼 있을라나? 아니 그냥 씹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냅니다. 가라. 이 정도는 그냥 말아먹는 거지. 말아먹는 부분이지. 바로 비벼 먹어야지 그냥. 숙련기병의 힘을 보여줘야지. 아 배고파. 어 씨. 아 넘어질 뻔했네. 빨리 다 쓸어버려. 아유 싹 수준. 수술 덕분에 많이 안 죽죠. 황도비가 날 있는 애 그치? 그 봉으로 때리는 애들이 있었으면 그냥 아예 아무도 안 죽었을 테니까. 수술 시너지도 없고 이 모드에서는 그냥 뭐 마균만 있으면은 병사 안 죽습니다. 4명 죽었네요. 4명 정도는 뭐 죽은 것도 아니지. 돈도 들어오고. 20명 포획. 내 도시 내 도시
제발 우리 애좀 살려주세요. 아, 올라가자. 내가 위에서 먹혔지만 다시 올라간다 그래도. 지금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도 안 떨어지고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각으로 가서 진양도 들렸다가. 춘화를 찾아야 돼. 또 오냐? 불안인지 불화자인지 개새끼 저거. 별로 갔죠 지금. 내려간 것 같다. 오랜만에 땡겨서 이동하자. 절로 간다고?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나 마균업? 이게 무슨 소리야? 마균은 세이브해놔. 압도적인 물량으로 이겨야 될것 같은데? 잡혔잖아, 이거. 뭐 없냐? 왜 하필 저쪽에 있어, 씨. 우리 애들 다 어딨니? 미친 게임아. 우리 아이를 내놔라. 아, 우리 애들 다 어딨어? 공손찬 도와줘. 여기 환 있는 덴데. 그 많은 애들이 다 어디 있는 거야? 아직 반이 남았는데. 다 없으면은 얘네 싸운다고 멍청해서. 능지가 낮아 싸운다고. 다 어디 간 거야, 얘네들? 코리안 가자. 한국 가서 찾아온다. 전소. 아, 전소야, 좀 지켜줘, 나 좀. 귀빈이야, 귀빈. 아, 너무 싫다, 진짜. 나 그냥 맵 보고 맵 넓으면 그냥 안 해야겠어, 모드. 어휴. 어딨어? 나머지들. 그래서 나오냐, 여기서? 차라리 그냥 강제로 지는 키는 없는 거야? 자살하는 키는 없냐? 저기 있네, 저 위에서 하나 또 오네. 더운 거 같은데? 그치, 얘네가 단가 보다. 잘 됐구만. 어제 그 위에서 나오냐? 아, 작정하고 숨겨놨어. 조선! 얘 그지 안 왔니? 안 떠밀려 왔니?
뭐 없냐? 숙련기병 많다. 다른 게임 네이티브 지금 바닐라 정도의 유집인데 훌륭하죠? 화평 좀 맺어 얘들아. 아씨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귀향을 못하잖아 이 쓰글놈의 게임아. 야 이거 오늘 포로 안 잡혔으면은 반란했겠는데 진짜로? 어 진짜 반란했겠는데? 이게 전쟁 길게 하네? 지금 반란하면 동료를 못 찾잖아. 평화 정전을 기다려야 돼. 정전을 기다리는 날이 올 줄이야. 아이씨 추나 추나 좀 주세요. 영어로 지역명이 뜨는 게 아니라 지역명이 네이티브 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한국이 지금 전쟁이지? 아 까먹고 갈 뻔했네. 뒤질 뻔했네. 좋아 좋아 위 감미 돌아갑니다. 연 들렸다가 쟨 된 거 같죠 다시? 아 갔다 가자. 아, 나 갔다 내려가자. 어차피 위치는 한도가 있으니까 이동하는 데는 위험을 들렸다가 저 안 뺏겼네 위에 있는 거. 얘네 땅 뺏길수록 내가 이득인데 안 뺏겼죠? 야, 추나를 봐야 되는데 추나 여기 있겠지 양양 같은데. 저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는 거야? 아 이게 그게 아니었어? 이게 뭐가 있긴 하네. 빨개 벗은 놈이. 왜 벗은 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냐? 코스튬이 나와야 된다. 코스튬이. 캔몬이야 무슨? 원래 미아가 되면 제자리에 있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 근데 왜 도적만 제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뭐하자는 플레이야. 두 마리 찾아야 되잖아 나. 저기있네. 어 좀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좋아 잘됐어. 핫 다 잡았잖아! 아 저기 하나 있구나. 다섯 마리나 나오냐? 어디 있는 거냐 얘네들 그러면은? 이렇게 안 나오면은? 어디 사는 거야? 관세가 옷만 봐도 널 기억한다 나는. 오길 잘했다. 슬슬 꺾을까 했는데 뒤에 나 도시 있나? 그냥 성이잖아. 어 도시 없냐? 아 제발 이동강 나오기 전에 제발.
아 그냥 꺾어야겠다 이제 계속 이동하겠다 이러다가 더럽게 멀어 렉 더럽게 심해 권한 5로 일단 가자 신흥 갔다가 땅 어디 있길래 칙칙한 색깔 별로 안 보이던데? 어우 야 시간 왕창 버리고 있죠? 올라가 말릉 슬슬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 곤란한데 나와줄 때가 됐는데 주점에 안개가 꼈어 이 미친 게임은 아 예전에 안개 진짜 심할 때 진짜 한참이 안, 한참도 안 보이긴 하더라 와 좀 슬슬 나와줘 다 데려와야 되고 이제 서서 레오겠네 드서야 랩업을 했느냐 숙련도가 존나 쓰레기구나 넌 숙련도 찍어야겠구나 저렇게 쓰레기인 건 처음 보는구나 왔구나 왕돈이? 왕이니? 왕지 가문 왕기도 나오겠어 이러다 간색 회남 나규 서서 몇 명이야 그래서 세 명 6명 7명 2명 없는 건가? 3명 없는 건가? 누구누구 없는 거지? 일단은 장춘하 1명 동료 임무 누구지 기억 안 나나 아 몰라 가다 보면 생각나겠지 뭐 내가 기억을 못하고 이게 뭐야 얘 영주군인가? 아 영주군이면 이길 수 있는데 아 저기 일기토 있는 거 보니까 영주군인가 봐 아 뭐야 일기토 한번 뜨자고? 사격 중지를 해도 사격이고 나발이고 없잖아 야, 나 도착도 안 했는데 무슨 결투를 시작을 해 미친 게임아 미친 게임인가? 바로 뛰어갔는데 나는 내가 해야지 도박김 발사는 무슨 발사야 어디서 쟤야? 바로 찢는다 말 채로 찢어버린다 가츠 베르세르크 가츠 마냥 바로 찢는다 들어와 어디서 방맹이 들고 싸우고 있어 도끼야? 말 내려 내려 뒤져서 너는 어디서 쌍도끼야 건방 그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나대는구만 너 체력이 몇이니 대체 뭐 만이니? 미친 새끼 진짜 이거 막기 시작하면 그냥 개작살난다 반피 한 방에 미쳤네? 그만 좀 죽으세요 정체가 뭐야 뭐야 얘 야 얘 뭐야 이겼다 야야 다 죽여버려 아 다행이다 일기소를 안 잡았으면은 진짜 졌겠다 쟤 하나 때문에 나 뻗었구요
이기지. 하북이네. 영주군이네. 야, 뭐 저렇게 나오냐. 영주군 1번 병사로 싸우면은 내가 그냥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죠. 면대기사가 이상한 거 있긴 한데, 나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제일 강한 숙련기병이기 때문에 뭐 군기병이 더 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되지. 이 평지전인데 군기병 백날 겸비가 지금 도주가 많네. 아, 적군이 내가 일기토를 이겨서 도주했나봐. 아, 신기하다. 사기가 떨어져서 도주했나봐. 신박하네. 아, 3대1 교환까지는 안되네요. 2대1 교환 정도네요. 나도 뭐 왕위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저런 일반 병사들한테 안 죽으니까, 죽기야 죽겠지만 뭐 꽤 버티니까. 의외로 복구 많이 됐죠. 장춘화가 없는게 너무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도 복구 많이 됐습니다. 항상 밀어버려. 근데 이거 하북 이겨버리면은 제가 이제 하북 병사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좀 불편해지긴 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한번 이겼다고 사기 쭉 떨어지겠어. 중간에서 한번 뺄까 한번? 벌써 107명 보냈는데 온다 온다. 야, 왕도 왕상 서서 아주 개작살 내고 있죠. 왕도 겸 저렇게 잘 빨고 있는데 뺄 순 없지. 오로지 숙련기병만으로 이루어진 부대기 때문에 뭐 정예, 지방 정예도 있긴 하지만 걔도 기병이니까 비슷하죠 뭐. 이거 진짜 잘 모으면은 한 번에 반란각 잡겠는데. 누가 없지 지금? 우리 부대? 잠깐 타임. 떠나자. 알림판 부대 사기. 바로 빠꾸했다. 큰일났다. 날 쫓아오겠다고? 제정신이니? 아 동료가 있고. 동료가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 털리고 있네? 돌아가자. 사기 떨어져서 뺏기겠다. 또 6명이죠. 원래는 이제 몇 명이야 그래서. 아, 그냥 다 싸우다. 싸우고 녹화 지금 화일 틀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회남, 왕도, 왕상, 관색, 왕이 서서 장춘화, 낙윤 이렇게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있어. 그럼 원래 8명이야? 둘, 셋, 여덟. 그러면은 지금 7명이니까 한 명만 있으면 춘화만 잡으면 되네? 그렇네? 아니잖아. 아, 궁병으로 있지 막윤이가. 막윤이 궁병이니까 춘화만 잡으면 되네. 야, 그러면은 파워는 다 됐네. 동료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를 갖고 있는 춘화가 없네요. 그게 좀 크네. 쟤는 공성이랑 지금 그건데 수술인데. 잘 잡았죠? 돈도 나름 들어왔고. 그만 덤볐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서 싸우면 무조건 그냥 압살이죠. 다행이다. 앞으로 종종 배에서 싸워야겠어. 각을 좀 재서. 거의 복구 됐네. 추나만 잡으면 되네. 추나 찾고 이제 반란 일으키면 되겠네. 초나 고놈 저거 어디있는 거요? 냉장고에 샌드위치가 있는데 빨리 잡고 먹어야겠어. 오늘 안에 업로드 하고 싶거든요? 데드라이징? 개똥 싼 거? 피똥 싼 거? 탈탈 털린 거? 뭐야 왜 이렇게 아파해. 가서 다 죽여버려.
아, 왜 이렇게 세냐? 백병전인데 서로 기병이긴 하지만 나는 우리 순수 보병인데 우리는 노예도 있고. 그래, 압살. 추나만 잡으면 되네. 그럼 완전 복구네 그냥. 그쵸? 보자. 어딨어 녹화 파일? 아, 닫아버렸구나. 노래도 그럼 꺼지잖아. 아, 왜 정신 안 차리고 산다 진짜 나. 미쳤나봐. 머리를 안 쓰고 살아 갑자기. 주말에는 머리를 안 쓰게 돼. 주말에는 머리가 그냥 백지가 돼. 사실 보험 처리했는데 이제 보험 처리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되게 정신 없긴 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내가 순결해졌는데? 몇 명이야? 셋, 여섯, 일곱. 맞네. 나의 순결한 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애들을 데리고 와 있다니. 하복 들어가. 위 보병으로 들어가자. 호위 검게. 위 보병 있긴 하냐? 유격병 20명. 어, 좋아. 야, 위 애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없어? 아, 나 공병 위주로 했구나. 데려가자 그럼. 아, 다 팔아버려야겠다. 은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다 팔아가. 가자. 뭐야? 아, 봐, 카풍 하나죠. 뭐 이렇게 미움받는 기분이지. 형북 보면은 약간 이제 아예 한복 자체를 건들지 않는 게 낫거든요, 제가? 입장상? 힘을 좀 온전시켜 놓은 다음 내가 반란을 하면 내 뒤에서 내 지원을 해줄 녀석들이기 때문에. 없죠? 그냥 뭐 이렇게 돌아서 추나 잡아야지. 추나 잡는 걸 일단은 우선 해야 되고. 힘캐도 아니고 지능캐가 빠졌기 때문에 둘밖에 없는. 거기다가 이제 포지션까지 지정을 해놨는데 걔 그놈이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반란 일어나고 난리 났다. 반란 시즌이잖아. 없죠. 빨리 찾자. 한번 잡혔다가 이게 뭔 고생이냐. 잠깐만. 159명 맞지? 아. 바로 티가 안 나지? 뚱뚱하지? 그 뭐야, 추나는. 아, 내가 그래서 못 찾은 건가 혹시 지나가다가? 추나 장비가 코스튬이 아니었죠? 다 코스튬 한 거라고 착각을 했네요. 그래도 안 나왔었겠지. 어. 아, 모르겠다. 가자. 여행자만 연동되면은 그냥 바로 찾는데 여행자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물어보고 가서 놓쳐도 그냥 근처에서 또 물어보거나 그냥 근처 도시 가면 있거든요, 보통?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지금 상황에선. 신암으로 갑니다. 신음? 산음! 몇 번 정정하고도 한 번을 못 맞춰. 두 번째 밖에서 안 나오면은 그냥 이 동네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절로 가야 돼. 넘어가야 돼. 하북 쪽으로. 하북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하북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에. 개소리엔. 아하, 예스. 어, 야, 미친 게임아. 복구 완료. 아, 바로 도시 먹고 바로 반란 일으키겠습니다. 도시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거 먹어버릴까? 어딨어요? 제발 나 돌리키지 마.
딱 예쁘게 잡혔죠? 그만큼 내려가. 13,000 언제 벌어 먹을래? 두 개 찍고 세 개 찍고. 묵술 찍어야겠다, 야. 야, 솔직히 120이면 쓸만하다. 어. 장비 자체가 좋으니까 1번 병사보다 센데. 나름 바꿔 하겠어. 다 모았죠 지금 동료? 드래곤볼 다 모았고요. 드래곤볼 8개 다 모았고요. 남으면 좋지 뭐. 포로 좀 팔아주라. 포로 파는 거 많았는데 안 팔고 왔어. 다행히도 바로 나와서 다행이야. 아니 보험금 왜 자꾸 빼먹고 주는 거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 되게 많이 찍어보냈는데 나올 법한 것만 찍어보냈는데 이상한 거 찍어보낸 적 없는데 애초에 뭐 안 보냈으면 뭐가 처리가 안 됐다고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문자로? 돈만 딱 달라고 보내주면 어떡해. 뭐가 어떻게 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걔 같은 거 일단은 걔 고민된다. 신도 처리해서 먹어버릴지 공략을 먹을지 고민되는데 나? 어 고민돼. 고민 많이 돼. 근데 솔직히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아 몰라 그냥 신도 먹자. 어. 몇 명 있냐 저기. 어, 몇 명 있다 상관없어. 내 거야. 하나 둘 셋 공격 하는 법은 똑같죠? 어, 이번 공성은 대기시키고요. 어, 노예만 보냅니다. 어, 그리고 다른 애들 안 쓸 거예요, 병사 그냥 아예. 어, 아예 안 쓸 거예요. 아, 뭐 이따구로 생긴 먹었냐? 나 이거 찍을래. 어, 이래. 됐다. 찍었다. 아 궁기병이 많아서 다 간 거구나. 아 맞다. 궁기병 20명 있지 지금. 다 가자 그럼. 좀 교환하다 빼. 좀 죽어도 돼.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까먹고 있었네. 아, 왜 저렇게 많지 하고 보니까 궁기병으로 지금 등록해놨거든요. 노예들을. 노예들이 가서 다 뒤졌군요. 강로병 어디서 주워온 거냐? 우리 애들이 붙기만 하면 박합 좀 할 텐데. 붙으실라우? 아, 나도 아플 정도면 심각하긴 하네. 야, 이거 완전 도시를 무슨. 야, 도시 아무도 안 오겠다, 야. 짐 같은 거 어떻게 날라 옮기라고? 어, 마차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밖에서. 어떻게 옮기려고 도시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만 놀았어? 왜 고행이야, 도시에서? 저긴 왜 뚫려있는데 안 들어가고 다 이로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나 엿 먹으라고? 한 번에 이길 수도 있겠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 물론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어 저기는 관세계 갔네요. 어 관세계 잡을 테니까 내버려 두고요. 내려가 정면 잡으면 되죠. 이미 정면으로 가고 있네. 아 이거 낙댐이 크기 때문에 자, 잘 가야 되는데. 아 이리로 낙댐. 어, 아씨 죽을 것 같은데? 오 기적 통하고 올라갔어. 거기까지 바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비 왕도 쌍도 뭐 이런 애들 지금 싸우고 있나 보죠? 오래 버티는 꼴을 보니까. 그렇네. 야 잘 싸운다 야. 잘 싸워. 방천하기 불을 뿜고 있어. 훌륭해. 아 그렇지. 너 누구니? 야 검객
그렇지. 아주 예쁘게 썰고 있구만. 잘하면 먹겠는데 진짜. 하복이 보병이 약하죠? 중보병이 약하죠? 타입 2죠? 경보병, 중보병만 있어 지금. 공병도 약하거든요. 공 뭐 쏘는 게 오긴 한데 공병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창병이 있는 건 좀, 창병 자체가 세니까, 타임 3짜리가 있으니까 장병이 자체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불안한데. 어그로만 주고 뒤에서 간접질만 해야겠어. 그렇지. 잘 싸우는군요 우리 애들. 나라를 해버리면은 상위병종을 얻을 방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 반란 이렇게 버리면은. 아 이런 어그로 안 끌리는데. 150명 잡아서 벌써? 먹겠다? 진짜로다가? 어그로 주고 뒤에서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짜져 있겠습니다. 템이 잘 나와도 맞으면 죽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메타 좋구요. 내가 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방금 거는 몇 마리 못 잡았는데. 어그로도 가져갈까? 그냥 구경꾼 메타 해도 될 것 같은데. 렉 걸려서 좀 짜증나기도 하고. 왜 마블린데 렉이 걸릴까? 이 저사형 게임을. 야 이해가 안 된다. 가자 들어가 밀고 들어가. 볼 것도 없다 밀었다 이거. 아, 400명 정도 그냥 씹어먹는구만. 근데 피 같은 애들 훌륭하죠. 아, 물론 동료가 누워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확 꺾일 것 같긴 한데 동료 체력 자체가 워낙 많아서 나도 안 죽은 마당에 뭐 동료가 죽겠어. 어그로 가져간 지금 이거는 내가 도시에서 안착을 해 있어야지 내 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400명의 수비병 중에 일부를 가져와야겠네요. 여기는 궁병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궁병이 딱 박합하기 좋은 위치인데. 아 너무 좋다 무기. 너무 좋다 야 무기. 그냥 먹었네? 이거 솔직히 서로 지금 야 내 몇몇 40. 그러면은 서로 이제 100명씩 남은 거네? 야 이거는 먹었지 100%. 조금 약한데. 이번에 내가 딸 피해서 많이 살아남아준 게 은근히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없나? 나는 우리 동료들이 너무 세서 내 존재감에 지금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 다 잡은 것 같다? 추척하지마! 추척하지마! 추척질이야. 아이 뭐 없어 지금? 계단 너무 무서워. 아 이거 다 잡으면은 그 침입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침입으로 넘어가면. 이겼죠? 조금 남아서 배틀 사이즈 때문에 그쵸 관저로 들어가죠? 체력 조금 찼다. 야 동료가 있는데 절대 안 지지. 얘네 세다 근데 뭐야 얘네는? 아 글씨가 하얘서 안 보여. 선등사병이라는 거죠?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난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해쳐버려. 아 그걸 또 와서 찌르네 한번. 아주 우수한 노예들이야. 회담이 왕도 관색 압도적인 속도와 파워로. 아 왜 이렇게 못 때리냐 나. 두 번 전투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에 없네. 아 있죠? 자, 두 번 전투 뭐 그래픽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겠지? 야, 잡아. 얘 빼고 나한테 데미 들어가지도 않겠다 골을 보니까. 어우 야 한 방이야. 타임 15가 좋긴 하구나.
예이. 가교 이전. 아, 풀 채워야 되는데 만만하게 얘는 데려가겠습니다. 어우야, 도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정비해버리면 되죠. 신도를 보상으로 요구합니다. 아마 안 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헌신을 많이 해도, 지금 헌신 별로 한 상태도 아니지만 안 줍니다. 두 번째 도시는 너무 이제 강해지면은 왕이 견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땅이지 않을까? 바로 반란 일으키고 싶은데? 안녕히 계세요. 어,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 회복됐다, 나름? 설마 건너편에 있는 애들 물리진 않겠지? 밤 되면은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놈들은? 업으로 바로 들어가. 어, 이 정도 이겨. 200이죠? 어, 이기죠. 200은 그냥 발라먹지. 그냥 일기도 한번 떠! 깃발, 깃발 어디야? 길막하지마, 깃발 어디야? 비기바. 아, 진짜 비기바. 일기톤데 뭐 두 명이 선비는 거 아니지? 영주 두 명이라고. 기다리라고? 도박임 딱 들어와. 카리스마 걔의 파워를 보여줘. 어, 뭐야, 승리했다고? 승리했는데 내가 항복한다가 있어. 대체 뭔 개같은 경우죠? 야, 들어와. 명성 22 먹었어. 해남이 한번 해볼까? 와라. 첫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 핑 튄 것 같은데? 뭐야 얘? 오? 한 방이라고? 아무리 관통이어도 그렇지. 너무하네. 아, 쟤 붙어서 그냥 때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데. 옷 벗고 있는 애인데 애초에. 저건 옷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벗고 있는 걸 거 아니야? 일기토인 걸 감안해서 일부러 방으로 빼놨나? 저기 은근히 그게 있으니까. 모두는 찌르기가 은근히 보증을 받기 때문에 지겠는데? 아, 다 도망갔구나 우리 애들이. 떠나자. 아, 일기토 져서. 아씨, 귀찮은 녀석. 한번 더해. 한 대도 안 먹고 이긴다. 이거 쓰면 되지 않아? 아, 체력 많아서 안 되겠구나. 아. 어, 대체 어떻게 상정을 내놨길래 가지 않아 일기토하러? 너 멀어. 글이 6번 7번이 울리는데 10번이 울리는데. 나 이번에는 관세기 할래. 아, 관세에 가서 싸우는 거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러면 내가 못 이기지! 뭐 원소가 저기야? 밟혔어. 아, 내가 관세기로 싸우는 줄 알았어. 아, 이러면은 내가 할 걸 그랬다. 내가 하면은 이기는데, 진짜. 공기병이네? 아, 수업하는구나. 야, 관세 은근 잘 싸운다? 이기는 거 아니냐? 야, 이겼어? 관세기
말까지 타고 관세기한테 지네. 아아아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한심한 놈. 나는 벽에 놓고 죽일라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저기 잡혔네. 샤브르라서 리치가 안 맞았나봐. 반면 이제 장창이기도 했고. 참나 웃기네 게임. 도주가 있어서 훨씬 쉽게 잡을 수가 있죠. 난 구경이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도주가 계속 떠서 병질 좀 낮아져. 숙련기 병이네. 저렇게 이제 밀집도 낮게 싸우면은 노예가 있는 우리 쪽이 훨씬 유리하죠? 야 말 이거 이게 안 누워? 나가 워썸하긴 하다. 145가 들어갔는데 그냥 이기겠지? 교환비가 급이 다른데 4배 5배 차이 나네. 되는 거 맞냐? 아, 왜 이렇게 난잡스럽냐 싸우는 게. 우리 애들이 추가 안 왔구나. 적이 너무 많이 죽어서 70에 100 90명만 빼면 된다. 이번 거 추가 나오고 끝나네. 야 근데 없네. 노예가 살아있는데 5명이 하나도 없는데 왜? 어디서 된 거야? 너희들 바깥 안 해? 망도. 서로 궁병이 많으니까 게임이 난잡해졌는데? 아 교환비 안 좋다 이거. 아 붙었죠 왕상 붙었죠? 그 미묘하게 광궁병이 지금 킬을 잡고 있습니다. 쓸어 담고 있어요. 아마 저거는 순수하게 잡는 것보다도 체력 계속 이제 활이 밖에서 계속해서 잡는 것보다도 어부지리가 아닌지. 그치 추가가 나오면서 한번 뒤로 밀었거든요. 너무 이제 수차이가 크니까 백을 했는데 이번 전세에서 나오는 거 베테사이즈 나오는 거 다 잡았네. 7명 남았네. 아 그래서 어부지리를 잡았구만. 야, 몇 세 마리인데 잠깐 세 마리인데 그래. 그렇지. 아주 정상적이야. 떠나자. 내가 안 싸울 거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 아. 교환비 굳은 거 보소. 아 짜증나. 진작에 나와서 도와주지. 씨. 아, 다 넣어버려. 합격이 있었네. 하북도 있었고. 됐다.
아 이거 그 갑자기 저거 들어갈 줄 몰랐는데? 곤란한데? 뺏겼잖아 이거. 땅. 보이진 않지만. 징집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긴 그래도 아직 못 치죠. 꽤 많기 때문에 나름 몇 명이나 젠드 써. 거의 다 됐네. 공략을 쳐버리자. 바로 가자마자 일기토 할 뻔. 공략 달라 그래도 되니까. 저쪽 도시는 약간 손대기가 좀 그렇네. 공성이 뭐 없는 거야? 공성이 하나도 없냐? 도시마다 있었나 하나? 공성을 함을 못 봤네. 공성이 지금 붙어 있어 그냥 이미지가. 나 맞으면 죽으니까 우리 회나미가 막아줄 겁니다. 아우씨 미친 게임. 아 미친 게임. 떨어져. 그렇지. 그렇지. 뭐 여기서 젠드는 거야? 시방 나와주세요. 나름 상위 티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바깥 할 겁니다. 밀리는 줄 알았네. 이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협계가. 그렇지. 어딜 막으려 그래? 그렇지. 한손검으로는 안 되지. 코스튬인데. 바로 먹겠는데? 이번 건 달라 그러지 말아볼까? 굳이 이제는 반란각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뭐 거절할 이유는 없는데. 그리고 그냥 달라 그러자. 어차피 여기서 뭐 바땅 받아도 받나 말하겠다. 나 설마 낀 겁니까? 야! 뭐야, 나손 떼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걷고 있죠, 지금? 아예 손 떼고 있어요, 지금? 양손을 지금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걷냐? 생각 한번 때리자. 굳이 계속 싸워줄 이유가 없지, 나 없이. 사기도 먹었고. 너나 데려오자. 저기 포위 들어가서 사실 없잖아 병사도 여기. 추가나 합시다. 지금 병사가 너무 난잡하게 싸우고 있어서 공격 병사가 없죠 지금. 그 엔간한 영주들이 1대1로 덤비면은 동료들로 이길 수 있으니까 의지간해선. 다시 얘네를 징집하게 됐네. 얘네도 창병으로 하면 보병 기병 나오나? 아니 무슨 7명 사던벼. 너무 귀찮아 이런 거 잡는 거. 자동 돌릴 걸 그냥. 야, 어우야, 어우야. 잡았네요. 쟤 때문에 온 거구나. 벌써 부활했어? 솔직히 송병맹신도는 저게 아니지. 그냥 살아 숨 쉬는 녀석이지. 동료 다 복구했더니 꿀릴 게 없어. 밥이나 사가자. 벌써 2만 원 있네? 용병주 고용해야겠는데, 비싼 애들로. 푸짐하게 그냥.
이번 거는 대기해서 제껴내죠. 굳이 싸울 필요 없으니까. 이번 것도 창병으로 해놔야겠지 아마. 아, 착용 끈질기네. 야, 하북 향유 왜 있어? 큰일 날 뻔했네. 추나 업? 예스. 교련. 타임 하나. 타임이 조여져 슬슬. 야, 무기수를 많이 찍어놨네. 얘는 세 개나 있네. 바깥 파겠어 추나도? 아, 왜 이렇게 특산적이 덤비는 거야? 아, 너무 얕보이는데? 아, 다 대기해. 특산적은 노예로 잡아. 노예를, 아, 궁기병, 씨. 다 가자, 그냥. 아, 참. 자동 돌리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양이야. 아, 빨리, 그 뭐냐. 아, 데드라이징 업로드하고 씻고 자고 싶다. 샌드위치 하나 먹어야겠다. 아, 상인데 나 모바일 게임 하나 빨리 파야겠어. 그거 뭐야 그 게임 그거. 지금 스카이림 끝났기 때문에. 그쵸, 스카이림 이번에 전설라이저 컬러풀 뮤직 모드 끝났죠. 마블 핸드 오브 페이트, 데드라이징 세 개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하나 팔 거고, 두 개 가능하면 두 개 또. 그리고 쯔꾸루 게임, 게임 할 거 없을 때 지금 쯔꾸루 게임 하나 찾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금 추천받은 게임 좀 있는데 안 들어가서 몇 개 빼고. 추천받은 게 아직 남아있나? 한 번에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 찾아서 추천받은 쭈꾸루 게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팀 게임 뭐 살 거 있나? 찾아볼까? 어차피 시간도 애매한데 어쩔텐데. 저번에 보니까 뭐였죠? AOA였나? 거기서 디아블로1을 스팀처럼 이렇게 판다 그러더라고요. 고전 게임 같은 거는 녹수도 있겠지 아마. 한번 그쪽을 뚫어서 거기 게임들을 한번 사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다크소울 3 해야겠다 이제. 잠깐만, 나 왜 신발이 없어? 잠깐만, 야, 나 왼발이야? 왕이야, 나 발 없어짐. 뭐지? 은봉아 뺏겼었나? 아, 그랬었나? 아, 모르겠다. 몰라, 가자. 어제 가끔 잘 죽더라고. 컨트롤 미스로 뺐나 혹시? 근데 병사 왜 이렇게 다 없냐? 징집했는데 나. 200명이요? 200명은 좀 심하죠. 착용이 닿는다. 아. 아싸, 추가 왔다. 가자. 신발을 신은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 그냥 돌진시켜야겠다. 귀찮다. 쟤만 잡아주자 내가. 우리 영주 차용한테 졌어? 역시 한 닭까지 한단 말이야. 아, 저거 내가 막고 잡아. 잡아 빨리. 아, 뭐 저 빠져나왔네. 아, 좋고요. 아,
그게 세일 많이 하냐 갑자기. 현재 전투 온라인 협동 게임 있네? 재밌겠다. 포더 킹즈. 평점 볼까? 아직도 못 잡았냐?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서 있었어. 정신 나갔나봐. 아직도 못 잡았니? 닿을 만한 거리가 아닌데, 정도면? 됐다. 오늘 복구했네, 그래도? 신기하네? 나 오늘 복구도 못할 줄 알았는데? 가 쓸어라. 고골 30명을 남겨놨네. 아, 참 깜찍해, 깜찍해 아주. 착용기 한 번 더 오는 거야? 착용 리턴지야? 자, 좋아. 이번엔 지능을 좀 써서 도네 한 바퀴를. 자, 아직 좀 오래, 1초라도 오래 살겠다. 좋은 발상이야. 안 되죠. 역시 회담이한테 안 되죠. 양손 무기 들고 한손 무기한테 말 타고 졌네. 빰빰빠밤. 은우가 와버렸잖아. 종류별로 별로 안 세네요. 은우는 화전. 우리 화전이 내 땅이었다니. 볼 때마다 내 땅이었다니 그러는 것 같은데. 가자. 병사 나름 모였다. 바꿔 하면 되겠다. 딱. 어우, 저 원상이 많네. 저거부터 뒤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땅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안녕하세요. 다섯 명. 구석에 있으면은 딱 예쁘게 싸울 것 같은데. 영웅, 창병. 아, 창병이 다 기병 연동이구나. 신병, 농민, 농부, 맹졸. 아, 아, 이렇게 예쁘게. 아, 이런 평화전 외줄 때까지 없잖아. 그냥 창병으로 해놔야겠다. 필드전 할 필요 없잖아 이걸로 그러면은. 다음에 싹 예쁘게 들어가겠는데. 대기 좀 띄워주면 될 것 같네요. 어, 대기 좀 하고. 아, 500까지는 가겠는데 공략으로 하자 그냥. 공략에다 한200 두면 될 것 같은데.
아싸리 업에 700을 두던가. 26,000이 들어오네요. 중창병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중창병도 세니까. 하복이 하복 들어왔네. 그리고 그냥 숙련기병 하는게 보병 백병전 해도 더 셀 것 같네. 뭐 물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야 하복 21이야 그럼 하복 지금 빼야죠. 언제 하복 끼고 있었냐. 이렇게 해야겠네요. 아 그래요? 삼국지를 보시는 분이 있군요. 하긴 삼국지 조회수 솔직히 잘 나왔습니다. 마블은 이상하게 조회수가 잘 나와요. 이상해. 사실 난 마블 항상 느끼는 건데. 아, 배너라도 나오면 좋겠어. 진짜 진심이야. 어차피 마블 해야 되거든요. 나는 마블은 이제 안 하면 이제 하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하라 그러고 보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는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배너로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으로 너무 하기 싫어 그냥 마블. 너무 솔직한가? 너무 하기 싫어 나 진짜. 아 솔직히 무슨 모델라도 다 비슷한 것 같아 레퍼토리가. 라이트 앤 다크니스는 그나마 재밌었는데 이거는 렉까지 걸려 더 싫어. 렉 왜 이렇게 심하냐 진짜. 이거 하면 한 내내 계속 끊기네. 나는 마블에서 렉 걸릴 거라는 발상 자체를 안 했었는데 이걸 또 발상을 또 하게 하네. 나가서 한 바퀴 싹 돌고 와야겠다. 그럼 맥스 채우고 와야겠다 그냥. 어우 우리 친구들 많네요. 120이면은 착용도 안 걸겠지 CP. 그건 아닌가? 중창병 싹 해서 중창병 넣어놓으면 5원이네 한 마리다? 유지비? 걔 이득 보는 부분인데. 아 기병은 좀 무겁긴 하다. 금액이 두 배가 넘으니까. 원래 기병이 내가 알기로 1.5배인가인 걸로 알거든요? 말하자면 1.6배였나? 1.2배? 뭐 몇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자 이건 수면제입니다. 보다 자도 인정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수면제기 때문에. 마침 자장가 같은 거 나오고 있죠 지금. 아 하복을 어디서 주워오는 거야 자꾸. 지방의 병 지금은 하복을 데리고 있으면 사이가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아 중창병만 추가를 하죠 가성비적으로. 유비에서 조조로 갈아탔습니다. 아 설명이 좀 복잡한데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보던 거 보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재미없어서 다음 것도 안 보고 이전 것도 안 보고 그냥 안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다가 아 노잼 하고 그냥 이거 또 하네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뭐 보시면은 뭐 지금 거 봐도 문제 없죠. 도중에 이제 보면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스토리 게임 중간에 딱 보다가 아우 방송하다가 들어왔는데 보던 거에 미래가 보입니다. 아 이제 그 말 못합니다. 아 이제 보다 보면은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될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생방에서. 근데 어차피 지금 방종할 때가 돼서 방종 끊으려 그랬거든요. 마침 끊을 때 오셨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 게임이 안 풀려서 사실 오늘 아 오늘 피에로 솔직히 이거 한 큐에 잡았어야 되는데 피에로 얘기 계속 하는데 피에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저기서 안 잡혔으면은 내 생각에 오늘 반란 했거든요. 반란을 못했네요. 반란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화평이 빨리 끝나니까 아마 조만간에 반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조금 더 모아서 코스튬도 완벽하게 이제 맞추고 그럴 필요도 있고 저 황릉 미음 같은 것도 있는데 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타 뭐 부가 컨텐츠가 있다던가 관저에서 내가 이제 도시의 주인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나? 볼 게 좀 많아요. 관저의 사용처를 모르겠어. 떨어지면 죽냐? 안 죽네?
좋은데 썸네일. 자, 다음에 이어서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요즘 근데 할 게임이 없어서 아마 마블 또 금방 하지 않을까. 만약 할 게임을 내가 또 준비를 해서 한다. 어차피 내일 휴방이거든요. 월요일이어서 이제 월요일날 방송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을 하나 낸다. 혹은 별못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뭐 좀 더 해봐야겠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또 일주일에 한 편 정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뭐 2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는 분들도 없죠. 뭐 여러분들 다 돌면서 보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뭐 기승전결이 다 똑같기 때문에 마블은 마블은 완결이 나면 아 그냥 세계 정복했구나 딱 이거기 때문에. 자,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마지막에 쓸데없는 소리를 해버렸네. 안 해도 되는 소리를 말이야.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